이 환한 봄날 세상은 온통 살아있는 것들로 눈부시다. 하얀 꽃들과 지저귀는 새들, 넘쳐나는 생명의 기운들로 온 세상이 분주하다. 80년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알리는 연등이 꽃처럼 내걸린 그때, 광주는 부처가 꿈꾸었던 자비의 도시가 아니었다. 이 봄날이 더욱 찬란한 것은 죽음으로써 이 자유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80년 5월 18일, 광주는 버림받은 도시였다. 죽음의 도시였고 비탄의 도시였다. 지금 누가 광주를 기억하는가? 누가 죽어간 이들을 추억하는가? 누가 광주의 아픔을 증거하는가? 28년이 지난 지금 광주는 5월 정신으로 새롭게 부활했지만 여전히 외롭다. 우리는 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피로 낭자하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 넘치는 자유와 풍요로움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피를 흘리며 죽어간 이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증거하기 위해 만날 것이다. 나는 80년 5월 당시 죽음 속에서 살아난 사람을 만나러 간다. 고문 당시 차라리 죽는 것을 소망했던 그는 고문으로 깨진 몸을 이끌고 황급히 이 나라를 떠났다. 이상원. 그는 2억의 땅 미국에서 광주 민중 항쟁을 증거하는 온라인 카페 80518을 만들었다. 저기 518의 최초의 희생자가 사실은 전북대에서 5월 18일 0시 그 금마 공수부대가 전북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바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양반은 제가 1학년이었고 그 양반은 2학년 같은 농대를 다녔던 이세종 열사. 어머니 그날 새날이 올 때까지 두 손에 횃불을 들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에 북판에서 우리 불꽃으로 활활 타오릅니다. 이 양반은 이제 같은 농대를 다녔고 저보다 1년 선배, 참 순박한 시골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양반이 그 금마 공수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 양반이 처참하게 가는 모습을 보고 도망갈 힘이 없더라고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저도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개머리판이 난무를 하는 와중에 인대가 끊어진 채로 제가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먼저 가신 양반들한테 대한 어떤 죄스러움이 앞서서 지난 2006년 그가 인터넷상에 떠돌던 내 글을 80518 카페에 올렸다. 나는 그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어느 날 한국으로 들어온 그가 나를 찾았다. 이번에는 내가 그를 찾아 떠난다.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만나 고민할 것이다. 그게 죽은 자들에 대한 이유이자 살아있는 우리들의 의미인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많은 민족과 인종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공동체적 정신만큼은 잃지 않은 것이다. 이 도시에 그가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힘은 그 다양성에서부터 비롯된다. 다름을 인정하고 정의와 자유의 가치를 내세우는 곳.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더 낭만적으로 보인다. 미국이라고 하는 데가 이미 멜팅팟 사회가 됐습니다. 저 남부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시피에서 있었던 그 해픈들이 이제는 이 북쪽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또 그 정신의 계승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28년 전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그 아픔들이 같은 인종이면서도 지역조차 못 넘는 것은 너무나 후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사는 동네는 유난히 햇살이 눈부시다. 이상원 박사는 이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다. 80518 카페. 나이와 지역과 살아온 이력은 달라도 회원들은 카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카페는 회원들의 소통의 장이자 기록 보관소이기도 하다. 이 박사는 이곳에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회원들과 교감하고 광주의 기록을 영문으로 올리기도 한다. 광주 정신의 세계화. 이상원 박사가 꿈꾸는 것이다. 다시 한국과 화해하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80518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두환 씨가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진짜로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용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또 이 카페는 계속될 겁니다. 노란 장미. 카페 안에서 그의 닉네임은 노란 장미다. 생의 에너지로 가득 차있는 사람만이 좋아한다는 색깔, 노랑. 그는 노란 장미 같은 아름다운 삶을 꿈꾸었었다. 정의롭고 상식적인 세상. 그가 그리던 세상이었다. 현재 그의 신분은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이다. 대한민국은 그에게 육신을 주었고 광주는 그에게 정신을 주었으며 미국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그 끔찍한 고문도 그에게서 삶의 희망을 빼앗지는 못했다. 아직까지도 저한테 어떤 고문이었는지 아직도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저는 나중에 한 일이고 처음에는 오랫동안 그 일을 몰랐고요. 저희 아이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제가 엄마로서 상상이 가진 않습니다. 그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분 중에 그 정도 이 정도의 위치에까지 간 사람은 제가 이 사람 외에 한 사람도 만나봤는데 그렇게 자리 잡기까지 또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얘기를 다 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저희가 겪었는데 그걸 다 견뎌내면서 언제나 완전히 좌절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소풍을 떠나듯 남은 삶을 살아간다. 고문의 상처로 병원에 있을 때 만난 아내는 삶의 기쁨이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출신인 아내는 이상원 박사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끔찍한 악몽에 시달릴 때 투정 부리는 일 없이 그를 지켜봤고 기다렸다. 그 몰매 맞는 거 아니오? 그랬더니요. 끊임없이 모든 일에 있어서 착한 성정으로 돌아와가지고 일을 그렇게 해결을 하고 제가 부러운 점은 이 모든 상황이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늘 방법을 찾는 기운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의 기운이 참 강한 사람이에요.
이 박사의 직장은 샌프란시스코 시내 마켓가에 위치해 있다. 연방 공무원인 그의 직급은 15급 가운데 13급. 오류와는 달리 개수가 높을수록 직급이 높다. 진급이 빠른 편에 속한데 이는 그가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소수 민족으로서 겪었던 어려움도 없지 않지만 이 박사는 그만의 친화력으로 무난히 일을 해결해 나간다. 그가 하는 일은 댐의 수량을 계측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댐 붕괴의 파괴력을 살펴보는 일. 행여 어디 한 곳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다. 고여 있는 물은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물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First off, Sam has been a very big help to myself and to our agency. He has very expert knowledge in hydrology, seepage analysis, the effects of water on dams. Like I say, I've known him for 2 years. He's been fun to travel with, and in some of our travels, he's told me about some of his history. 이상원 박사는 직장 근처인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관을 자주 찾는다. 인종차별 철폐와 자유를 외치다 한 살인청부업자가 쏜총에 맞아 운명한 마틴 루터 킹. 이 박사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킹 목사가 영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 부럽기만 하다. 5.18 정신 또한 이렇게 부활하는 날이 오기를 이상원 박사는 간절히 기원한다. Exactly. I think, you know, for someone to do something like that is very, very courageous. And I think the people of Korea, you know, can appreciate him. And, you know, I really admire what he has done because I'm a little older guy here, and it goes back to some of the things that sort of happened in this country as far as some of the civil rights, but slightly different. You know, democracy is something that the people have to really fight for. And Dr. Lee, a very smart guy, and you know, I've learned a lot about Korea from him and the people. But I think the world will be thankful for the 1980 event and people like Dr. Lee for really fighting for the cause. 회원들은 우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긴다. 봉사단을 이끄는 임준수 씨는 어느 날 우연히 5.18의 진실을 접하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때까지도 고통받는 부상자들에 대한 후원회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